아이를 양육하시는 동안 혹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언제 성교육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유아 시기에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유아 시기에는 어떤 성교육을 해줘야 할까요? 사춘기 시기에는 어떤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른아우성 전문 강사 유지영입니다. 네, 저는 푸른아우성 전문 강사 이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교육은 언제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직접 학부모들 만나서 인터뷰했다면서요? 네, 우리 양육자분들 만나서 먼저 미리 좀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교육에 대해서.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얘기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영상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평소에 양육 과정 중에서 혹시 성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나요? 언제나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언제나? 네. 왜요? 저희 둘째 기준으로는 성별도 잘 구분을 네. 못 짓고, 그러니까 성별을 모르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도 잘 몰라 해서 그 어린 아이들 부터는 제가 동화책을 읽으면서 성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몸을 가진 그 동화책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성별로 접근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4세, 4세, 5세였을 5세.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게 성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막 아, 그렇구나. 막 깊은 성막 관계가 아니라 네. 아이들의 성별이나 남녀의 다름을 그냥 인지시키는 사소한 것부터가 네. 성교육의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그러시구나. 어머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를 먼저 알아가는 거, 나에서 그 다음에 타인을 알고 그 타인의 성의 차이를 알고 결국엔 나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나를 알아가고 그런 교육은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똑같이 계속 스스로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부모도 같이 알아가고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기관에서 안전교육의 안에 네. 항목으로 성교육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계속 노출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완전 남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하는 이런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사람 대 사람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성적으로 나름 키워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런 색을 좋아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 구분을 짓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 또한 탐색하는 과정인 것 같고 네. 또 거기서 나아가면 또 다른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남녀 구분 없이 검은색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고생 나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나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알아가려면은 평생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방금 영상 아, 네. 보셨는데요. 잘 봤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신 것 같고 양육을 네.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교육에 대해서 일단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워낙 많이 찾아보시고 교육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베이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첫 번째 어머님께서 그 성별에 대한 이야기로 보통 성교육을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많은 양육자분들께서 아마 접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성하면은 일단 먼저 성별에 대한 차이, 어쨌든 성별 가지고 접근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가장 어려워하니까 네. 다가갈 수 있는 게 성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르다는 것들 가지고 4세, 5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성교육을 꼭 필요할까? 라고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첫 질문이
평소 양육 과정 중에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필요는 한데 접근은 항상 성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거.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접근하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협소하죠. 작아요. 네. 다음 어머니께서는 나를 알아가는 거, 또 타인을 알아가는 거, 또 이 남녀 역할에 대한 구분,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접근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네. 네. 성이 어쨌든 나를 알고 타인을 알아가는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인 성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확장돼서 관계에 대한 접근으로 지금 이렇게 그쵸. 들어오신 거죠. 성교육의 필요성을 두 분 다는 너무 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필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성교육의 어떤 그 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성교육은 결국에는 인생 교육이거든요. 인생의 삶에 대한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 모든 과정이 다 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교육은 결국엔 성교육의 이퀄 인생 교육이고요. 생활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 교육이니까. 생활 교육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인생 속에서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관계를 인간은 모든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관계 교육입니다. 관계 맺기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중심으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 아이한테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이 관계를 좀 더 여러분이 명확하게 보실 때 대상과의 관계 아니면 상황과의 관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크게 나눠서 본다면 그럼 대상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1차적인 관계 내가 나와의 관계를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나와 이제 양육자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나와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와 사회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더 확장을 하면 나와 자연의 관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관계 속에서의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될 어떤 예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관계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 대한 관계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이 관계를 만들어 가며 있어서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한 접근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성기를 만져요라고 했을 때도 이 성기를 내가 나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만지는 거와 그다음에 내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있을 때 친구들 같이 있을 때 성기를 만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솔루션이 좀 다르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단순히 너 성기 만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뭐 혼자 만지는 건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친구와 있는 속에서 성기를 만질 때는 어우 친구들이 좀 불편해 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못된 행동을 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떤 약속이 있는 거구나 규칙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 관계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학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관계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교육이 꼭 필요한 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교육의 기본 방향은 성교육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느끼시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숫자를 알아가는 거고 영어를 배우는 것은 알파벳을 배우는 것처럼 인간을 배워가는 이 인간 수업이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나 성숙함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 전체 평생 네. 배워야 될 교육이니까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도 네. 바로 볼까요? 부모는 아이 성교육을 언제 하는 게 그래도 좋다고 좀 보시느냐? 그래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교육인가에 따라 네. 다를 것 같은데 청소년이라면 골든타임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아 청소년이라면? 네네네. 그 나이의 연령별로 연령별로? 연령별로 다 있는데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제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뭐 궁금해하는 거를 즉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저도 한 초등학교 3학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아이들이 스스로 4학년쯤에는 궁금한 걸 질문할 수 있고 그런 같이 호기심을 가진 친구들끼리 질문할 수 있게 그룹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4학년? 굳이 시기를 정하자면? 그때쯤엔 좀 중요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조금 거죠?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일상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외에 한번 더.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봤습니다. 네. 막 심각하게는 아니라도 전문가분들은 왜 재밌고 이런 모형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동성끼리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준비해보고 싶어요. 그런 교육들이 있죠. 그러시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니? 골든타임이 어느 한 시기라기보다는 청소년기도 한 번의 골든타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기 그때쯤 성인쯤 됐을 때 한 번 정도 더 그 다음에 사람의 몸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한 30대 그때 3, 40대 40대쯤 그때쯤에도 그때에 맞는 성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오히려 영유아보다는 10살에서부터 한 10살에서 15살 사이에 그 시기가 그 다음에 또 한 20살에서 25살 그 다음에 30살에서 40살 뭐 이런 정도. 그러면 전 생애적인 성교육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나랑 완전 다른 성은 의식해서 알아보려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알기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영상처럼 부모님들이 성교육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하면 다 얘기하시다가 유아는 다 피하세요. 맞아요. 다 뒤를 미루셔서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뭐 성인 됐을 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 뭐 리서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언제 부모가 언제 성교육을 하면 참 좋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양육자분들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시켜야 되냐? 언제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성교육은 생활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개입은 해주셔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계속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 성교육의 시기는 언제나 어디에서든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성교육입니다. 특히나 이 개인적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죠. 개인적으로 아이들 특징도 다를 거고 성향, 기질,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환경, 가정의 뭐 양육 환경, 이런 뭐 양육 태도라든가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개별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는 분명하게 이제 양육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고 양육자분들한테 성교육의 타이밍이라는 거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과정에 언제든 어디에서든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든 어디에서나 저도 거의 공감하고 부모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준비되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언제 처음 시작하느냐는 저희가 유아 시기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교육이니까 영아기 때는 뭐 정말 기저귀 갈아주는 것만으로도 육아가 곧 성교육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아이들의 성적인 발달들이 나타났을 때 그에 맞는 교육들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네. 그 준비들을 어쨌든 부모가 이렇게 뭐 교육을 통해서 받으시기도 하고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조기 성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연령별에 맞는 교육들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지금이다. 지금이다. 네. 우리 다음 영상 또 한번 볼게요. 좀 요거는 좀 더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혹시 유아 시기에는 어떤 내용이 좀 교육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남자의 여자 다름 차이. 뭐 저희 아이는 엄마 꽃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할 때 그런 것부터. 엄마 나는 왜 뭐 이렇게 생겼어요 하는 유아 시기 때는 그런 그냥 신체의 다름 정도만 읊어줘도 되지 않을까. 어머님은 혹시 유아 시기에는 어떤 내용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오히려 나에 대해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차이에 대해서 흥미가 있지만 그거가 초점화가 된다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게 영유아는 조금 더 나를 좀 더 탐색하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성교육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상 잘 봤는데요. 네. 유아 시기에 성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또는 성교육은 어떤 것일까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답변은 좀 잘해주신 편이에요. 네. 네. 어떠셨나요, 선생님? 일단 우리가 이제 언제나 어디에서든 뭐 성교육이 진행돼야 된다고는 했지만 그 해당하는 또 시기에 적절한 내용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때 어떤 적합한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제 감각 성교육이에요. 유아 아이들은 자신의 이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떤 감각 기억이라는 게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감각 기억이 긍정적인 감각 기억이냐 또는 부정적인 감각 기억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세포에 각인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인됐던 여러 가지 감각 기억들이 긍정적인 감각 기억은 나중에 아이의 삶 속에서 어떤 자기의 내면의 힘으로서 작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감각 기억이라는 거는 아이의 삶 속에서 보통은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자신감이 없다거나 패배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작용이 되겠죠. 유아 시기 자체의 발달 과정의 특성을 좀 보자면 삶의 의지, 그 자기 절제력, 통제력,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목적의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예요. 목적의식이든 삶의 의지든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자신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모든 생활의 경험과 그 다음에 탐구 활동과 이걸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감각 성교육이라는 건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자유롭게 탐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탐구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해 가면서 어떤 긍정적인 감각의 기억들을 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각적으로 직접 탐구되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많이 시켜주는 게 이 시기의 성교육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우리 영유아 시기에는 감각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영아기 시기에는 이제 감각 성교육으로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 바로 이제 애착 관계 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아이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좀 많이 늘려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또는 이제 같이 쓰다듬어 주시고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와 대화해 주시고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졌을 때 아우 편안하다, 너무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이 영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성교육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아 시기에 감각 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아 시기는 철저하게 이제 자신의 몸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탐구하는 과정들에 대한 경험할 수 있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자연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여기서 마구마구 뛰어다니면서 같이 뭐 흙놀이도 하고 아니면 같이 막 나뭇가지 가지고 놀고 이런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호기심이 표출되고 또 그 과정에 창의력이 이제 생기고 그 과정에 자기에 대한 어떤 탐구 욕구를 해소해 가는 과정으로서 굉장한 만족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감이 결국에는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 또는 내가 너무 좋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감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우리가 이 감각 성교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연으로도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아니면 스킨십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의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놀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결국에는 성교육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유아 시기에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게 관계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도 아이들이 현재 지금 유아 시기에 맺고 있는 관계, 가장 1차적인 관계는 가족이에요. 가족 내에서의 양육자와 아이들 사이의 관계성.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관계성이 사실은 아이의 인생 속의 관계 교육의 초석이 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자와 내가 어떠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양육자와 나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기초적인 이제 관계 교육의 기본이 될 거라서 요 시기, 유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또 성교육의 두 번째가 바로 양육자와 아이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 이 과정을 여러분들 굉장히 유아 성교육의 포커스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감각에 대한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 시기가 이제 프로이트의 5단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네. 어려우니까 구강기,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면 아이들이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학문기가 오고 그 학문기를 지나서 성기기라고 하는 4세에서 한 7세 정도 아이들을 이렇게 세 분류로 한번 크게 보자면 저희가 중요하게 유아 성교육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4세에서 7세입니다.
이 4세, 7세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부모님들이 좀 이해하고 탐구, 감각,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신 그 아이들이 이제 관계를 잘 쌓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부모의 역할들을 좀 당겨주시는데 이때 부모가 해줘야 될 관계는 긍정성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셨죠? 긍정의 기초, 초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은 일단 좋은 것들로 느껴져야 돼요. 맞아요. 특히나 부모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들을 아이들이 가질 때 성적 수치심이 생겨요. 근데 이 시기 때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운 느낌들을 저절로 이렇게 터득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부모가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의 기초를 잘 쌓는 그런 방법들로 유아 성교육들을 접근하시면 이제 성교육들을 어쨌든 큰 방향을 알고 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긍정의 기초를 세운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이제 코를 이렇게 긁고 있으면 일로 와봐 엄마가 이거 긁어줄게 하고 긁어주기도 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팬티에 이렇게 손을 넣고 있으면 아유 땡! 거기다 손 넣는 거 아니야. 여기부터가 어떤 아이에게 성에 대한 것들을 전달할 때 부정성을 먼저 주게 되는 거죠. 아빠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아이가 아빠의 성기를 막 만지려고 할 때 땡!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 아이가 무안해하죠. 근데 아이에게 다가서 아빠 여기 이렇게 만지면 아플 것 같은데 여기 성기는 이렇게 팬티 안에 있는 거는 아무리 아빠라도 만질 때는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양육과 또 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부모들의 자세를 느꼈을 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성의 상처를 입었을 때도 그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의 긍정의 기초를 세운다는 건 여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시기의 교육은 내용으로 내용으로서는 여러분 어떤 게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던가 애들이 인체의 신비 이런 거 저희 어렸을 때도 받았던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생명에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 사춘기에는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춘기 시기의 교육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엔 또 나. 호르몬 변화, 나 자신에 대한 컨트롤과 동시에 이 2차 성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생명의 잉태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나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것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와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거기에 합당한 교육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사춘기 시기에 필요한 성교육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2차 성징 얘기 나오시고 그 사춘기 성교육에 어떤 교육들을 하면 좋을까요?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는 막 지금 뭐 호르몬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가 이제 막 2차 성징이 드러나니까 걱정은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한정적이고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하는 모습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는 몇 학년 때 언제 무슨 내용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춘기 시기는 제가 이제 체계적인 성교육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체계적인 성교육이라는 거는 그 시기마다 또 어느 정도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춘기 준비, 초기, 중기, 후기 시기로 보통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적절하게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춘기 준비 시기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딱 초입에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 몸의 변화잖아요. 몸의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미리 좀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시켜주고 자신의 성장이 잘 되고 있음에 대해서 안정감을 좀 주시고 이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춘기 초기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이성으로 많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성 교제 관련해서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책임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본인의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중점적으로 진행이 돼 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사춘기 중기 시기로 넘어가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성행동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을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다음에 미리 준비하는 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이때는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실질적인 어떤 행동 대처에 대한 교육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춘기 이제 후기 시기로 넘어가면 이때는 이제 거의 성인하고 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너희들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어떻게 삶에 대한 성에 대한 기준을 잡아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기가 좀 필요할 거고, 물어봄으로써 어떤 토론의 시기, 이제 어떤 가치관에 대한 토론, 문화에 대한 토론, 아니면 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점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이 양육자분들이 잘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요 시기에 돼야 되는 내용이 감정 성교육입니다. 감정에 대한 요동을 쳤을 때,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요 시기가 사춘기 시기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제 내가 평상시에 몰랐던 감정들 아니면 경험해보지 않았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방황하고 또는 막 찾아보고 또는 타인의 어떤 감정 방식을 따라하고 이런 경향들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 컨트롤에 대한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 그다음에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직접 감정을 바라보는 이 과정, 그다음에 바라봤다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다룰지, 감정을 다룰지에 대한 교육도 진행이 돼줘야 돼요. 그럼 이 감정 성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대화로 이루어져야죠. 우리 양육자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시기에 양육자분들이 준비되셔야 되는 게 바로 건강한 소통 방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일방적인 소통을 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 아이들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소통 방식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성교육 중에 또 하나가 결국에는 감정을 이제 자기가 잘 다루는, 그래서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 시기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복이 들락달락 들락달락 하는 시기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감정의 다양한 과정들을 아이들이 잘 세부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퉁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뭔만 하면 무조건 그냥 짜증나, 아니면 뭐 아 기분 나빠, 아니면 뭐 하나 요걸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왜 화가 났는지 화가 나는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실제적으로 그 행동이나 어떤 이슈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슬픔이 화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감정들을 제가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새로운 감정들이 느낀다는 거는 아이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사랑의 과정이나 설레임,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우정, 아니면 뭐 좋아하는 감정, 썸,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이가 지금은 그냥 나는 얘한테 좀 관심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관심을 아이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좋아하는 감정인 걸까? 아니면 이게 사랑인 걸까? 아니면 사랑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말했던 그 감정이 이게 사랑이 맞았네 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좀 더 다양하게 짚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거를 또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화가 난다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소리 빽 지르고 아니면 입을 덮어버리고 뭐 이제 이런 과정으로만 들어오는데, 당연히 그 순간에 내가 확 질러버리고
어리고 이랬을 때의 개운함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감정 능력을 수습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습이 안 돼서 도리어 또 다른 갈등들을 만들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이가 막 한없이 슬퍼하고 있고 막 속상해하고 있고 이런다, 아니면 또 우울하고 있다, 아니면 또 뭔가 화가 나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너는 화날 때 뭘 하면 조금 기분 전환이 되니? 아니면은 뭐 슬퍼하고 이랬을 때는 어떤 말을 해주면 좀 위로가 되니? 이런 부분들로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배워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대안을 좀 여러 가지 좀 방향을 함께 좀 찾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이 났어? 가서 그러면 노래 한번 부르고 올래? 코인 노래방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이 아이에게는 그 과정,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정 다루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으로서 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대화 과정으로서 어떻게 대화법을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자꾸만 뭔가 이제 지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넌 잘못한 거지 이렇게 자꾸 이게 단정 짓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명령하는 투로 아이들에게 대화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러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사춘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결정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아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 그거에 대한 대화 방식을 여러분들이 끌어가 주시기 위해서는 좀 더 간접적인 대화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너 왜 화났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그냥 이 아이한테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뭐가 속상했을까,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더 간접적으로 아이에게 존중의 표현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는 그 감정에 답을 주시는 거는 좀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니 너는 이 감정이니까 너는 이게 답이야 라고 말씀해 하시지 마시고 그럼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찌됐든 이런 기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화 방식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사춘기, 초중기에 대한 발달과 이해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이제 양육자들의 소통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아이들의 감정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이때 부모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변화들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큼 유경험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나를 잊게 한 존재가 그 시기를 겪었던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통해서 좀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이 과정들이 걱정되고 내적, 외적 감정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저희 상담실에는 이런 변화들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성장 시기는 아이들이 이 과정들을, 과도기를 느껴야 되는데 요 시기 때 부모의 역할은 괜찮아, 그렇게 잘하는 거야. 아빠는 이때 이랬거든. 엄마는 이랬거든.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지식과 정보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 방식의 중요성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의 경험은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딱 제시해주면서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청소년 시기의 성교육,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이제 이렇게 다 봤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혹시 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제 성교육자들이다 보니까 현장에 딱 가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성교육해야 되는데 하고 여쭤보면 왜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이런 음란물에 노출될 수도 있고 요즘 뉴스 보면 성범죄 뉴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본인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전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자각 못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는 성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시고 성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네. 비로소 이제 묻게 되고 질문이 좀 달라지죠. 성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모들이 먼저 재정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답변하시는 걸쭉 보면서 얼마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어찌됐든 성교육을 언제 할까라는 이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어떤 관점을 조금 바꿔서 기존에 계속 만연해 있던 성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관계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언제든 어디에서든 생활교육으로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